강다솜 선수가 역전한 거였네요. 네, 역전시켰네요. 예, 굉장히 미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 네, 흑 한 집 반승입니다. 오히려 공배를 흑이 메우면서 아, 저는 사실 거의 반집 승부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반집 승부인 줄 알았는데 한 집 반승. 네, 흑 한 집 반승. 오, 강다정 선수가 결국에는 그 안 좋았던 흐름을 네, 우상기 쪽에서 젖히는 반전부터 시작해서 끝내기를 또 우변에서 잘 하면서 결국 역전을 해냈습니다. 김기현 선수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고요. 네, 지금 강다정 선수가 약간 역전을 해서 그런지 조금 미안한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처음부터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김기현 선수가 굉장히 또 좀 잘 둔 바둑 아니었나 글쎄요. 싶어요. 네, 김기현 선수가 중앙에 빵 때림 했을 때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문제는 그 상 우상기 쪽에 그 잡히는 걸 깜빡했어요. 네. 그 전에 그 상변 쪽에 그 찔러둔 수가 악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만 안 했으면은 네. 네, 그렇게 될 일이 없었는데. 공배를 좀 채우는 약간 자충의 수가 돼버렸죠. 네, 자충의 수 드는 순간에 거기 폭탄이 터지는 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도둑 맞으려면 네. 뭐 개도 안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젖히는 수를 깜빡하는 순간에 승부가 엇갈리게 되는데 강다정 선수는 진짜 처음에는 그. 이 무기를 못 들 정도 이렇게 아팠는데요.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장팔 사모를 휘휘 날려서 김기현 선수를 거꾸로 틀었네요. 네, 이 김기현 선수의 그런 자충 이런 부분들을 강다정 선수가 잘 찔러가면서 역전을 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로에서 숙녀팀이 1승을 거둬가는데요. 이 숙녀팀의 승리를 안긴 강다정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강다정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또 치열한 미세한 대국을 한 직후라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실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초반부터 예, 좀 말씀. 불리했는데요. 예, 나중에 언제쯤 이겼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또 계속 불리해가지고 네. 그냥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약간 바꿔치기 하면서 약간 네. 어려워졌다고 봤는데 그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이제 우상기 쪽 젖혀서 수를 내려간 자리를 약간 좀 우변 싸움에서 좀 유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아 거기 이어지면 약간 네. 수가 있다고 보긴 했는데 그래도 실전에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측에 찝었을 때 김기현 선수가 일선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약간 짜릿한 네. 느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게 득인가 싶어가지고 잘 몰라서 네. 그랬는데 나중에는 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강다정 선수가 좀 더 이득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오늘 김기현 선수가 2연승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강다정 선수 처음에 대국에 임할 때 부담감 굉장히 크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그냥 한 판 한 판 열심히 투자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이제 1승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제 다음 선수 오더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혹시 좀 뭐 꼭 다음 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선수와 꼭 두어보고 싶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선수가 11명이나 돼서 네, 맞아요. 어느 선수 좀 먼저 나와주시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속생각은 이제 질만한 사람만 나와주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제가 이창호 선수님 팬인데 네. 너무 둘려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네, 혹시 일찍 나와준다면 강다정 선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강다정 선수가 연승을 거두어서 뒤까지 가면 돼요. 그렇게 원대한 꿈을. 네. 강다정 선수는 네. 이렇게 보면은 항상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맞아요. 예, 넘치는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초반에는 아주 좀 경직되게 두는 행마가 느낌이 들었는데 본인의 오늘 바둑 스타일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제가 봐도 뭔가 바둑이 좀 너무 굳어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1승을 거두어서 이제 다음 판부터는 편하게 두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다음 판부터는 초반에도 이 강다정 선수의 파워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네, 좋은 내용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1승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